안녕하십니까. 엑소옥트입니다.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. 일본 나가노 남부에서 또 경계에서 지진이 났습니다. 지금 항상 이 나가노가 최근에 이 경계에서 지진이 나는데요. 지금 보시면은 기후현과 나가노 양쪽에 다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. 이 기후현 같은 경우는 히다산맥이 있으면서 이 북알프스 이 활성 단층이 많으면서 활화산들이 많이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? 계속해가지고 이두 곳에서 지금 군발 지진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. 이 나가노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상 진역이 발생을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그 당시에 간도를 계속 그 강탈했었죠. 신발 지진임에도 불구하고 간도를 계속 강탈을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. 그리고 지금 6월 15일 날 지진을 보시면요.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3.6의 지진이 있었습니다. 오후 12시 15분이었고요. 그 다음에 어제 두 번째 지진은 이제 아마미 오시마 북서쪽에서 앞바다에서 4.4의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. 그리고 오늘 6월 16일 첫 번째 지진은 이 도리시마 근해에서 발생을 하였습니다. 규모 4.6의 강진이었습니다. 진원의 깊이는 450km였고요.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지진이 이 나가노 이 경계 남부에서 지진이 발생을 했고요. 규모는 2.3의 지진입니다. 이런 가운데 대한민국 법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된 일본 정부의 한국 내 재산 목록을 공개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. 6월 1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 51 단독 남성호 판사는 배춘희 할머니 유족 등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재산 명시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.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의 강제 집행은 적법하며 강제 집행 실시 후 발생할 수 있는 대일 관계 악화, 경제 보복 등은 외교권을 관할하는 행정부의 고유의 영역이라고 밝혔습니다. 그러니까 재판부는 외교적 판단이 아니고 법리만을 고려한 그러한 판단을 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. 그러면서 일본 정부에 대한 강제 집행에 국가 면제 원칙이 적용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. 그러니까 국가는 다른 국가의 법정에 서지 않는다는 이 원칙은 위안부 관련 사건에서 중요한 쟁점으로 꼽혀왔었는데 이 재판부는 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 행위에 대해서 국가 면제를 인정하는 게 오히려 국가 간 우호 관계를 위해할 수 있다, 해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. 이 사건에 대한 이 국가 면제 원칙 적용 여부는 법원에서 여러 번 뒤집혔었죠. 근데 결론적으로 이렇게 또 판단이 났는데요. 이 판단에 대해서 일본의 이 가토 가스노부 관방 장관이 강력한 시정 요구를 촉구할 것이다 하고 경고를 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 대중국 관계, 대북한 관계를 봤을 때, 일본의 아베라든지, 스가 총리가, 대국적인 생각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. 아베 전 총리가 오늘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이제 도쿄올림픽 꼭 성공할 것이라 확신한다. 그러니까 자국의 어떠한 그 이익에만 너무 생각하면 안 됩니다. 도쿄올림픽에 대해서, 그러니까 자국의 이익, 오로지 only 일본. 물론, 정치인 일본인으로서 자국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할 수는 없고,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건 당연하지만, 하지만 이 국제적으로, 지정학적으로 봤을 때, 일본이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공공의 적, 그 다음에 최근에 SNS에서 악의 축이라고 지금 SNS에
지금 악의 축이라는 얘기들이 돌고 있지 않습니까? 일본은 악의 축이다. 이런 얘기들이 돌 정도의 국제적인 그 왕따가 되는 것은 일본 혼자서, 그러니까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남한테 베풀어야 된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? 나만 잘났다고 본인이 아무리 얘기해도 상대방들이 인정을 안 하면은 그건 그냥 바보가 되는 거일 뿐이에요. 실질적으로 누가 인정을 하겠어요? 그렇지 않습니까? 지금 전 세계에서 일본의 어떠한 그 경제력을 생각해서 직접적으로 이제 나서지 않는 거일 뿐이지. 사실상 머리 제대로 박힌 사람이라면은 뭐 일본이 당연히 잘못됐고 독일이 지금 과거 히틀러의 잘못에 대해서 인정하는 거, 뭐 과거에 진짜 히틀러의 만행에 대해서 그 인정하는 그런 것들, 예? 유태인들에 대한 학살이라든지 전쟁을 일으킨 거에 대해서 어떤 통렬한 반성을 하고 있는 독일과 지금 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도 방류를 하고. 그다음에 그 오염수의 그것이 데이터가 정확한지도 확인 안 하고 그냥 무조건 버리겠다. 이렇게 발표했지 않습니까? 하루 전에. 아, 그러니까 그거죠. 그러니까 그 오염수를 희석시킨 데이터가 발표되기 전에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오기 전에 그냥 하루 전에 버리겠다고 며칠 전에 발표한 거는 그러니까 이제 그거 아닙니까? 이렇게 쉽게 얘기해서 지금 미국 과 유럽이 이 일본 편이고 나머지 국가들은 이제 러시아라든지 중국, 북한 뭐 이런 나라들 뭐 이란 뭐 이런 나라들인데 실질적으로 전 세계의 패권을 가지고 있는 미국과 EU, 유럽 그 서부 유럽이 지금 일본은 편을 들 수밖에 없다. 왜냐하면은 대중국 과 러시아, 북한을 생각했을 때, 또한 이그 중동 국가들을 생각했을 때, 반드시 일본 편을 들 수가 없으니까, 밖에 없으니까, 뭐 과거에 대한 잘못 우리가 왜 반성을 해야 돼? 어차피 지금 한국 내 친일파들 아직도 한국 내 친일파들 많잖아. 한국 내 정치인들 많은 정치인들이 아직도 친일파들이고, 그리고 뭐 지금 거기다가 한국 내 알아서 다들 막그 위안부라든지 뭐 과거사에 대해서 일본이 잘했다라고 떠들어주고 그냥 돈만 좀몇푼 주고 예? 뭐 매년 매달 주겠죠. 매달 뭐 저래도 이뻐서라도 줄것 같아요. 뭐 국가적인 이익인데 그거 뭐 글쎄요. 대략 한 핵심 친일파들 한 1,000명? 한 1,000명 정도? 그 정도면 관리하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? 정치인, 기자, 그 다음에 그 교수, 뭐, 그 다음에 군인, 경찰, 뭐, 그 다음에, 일본에서 유학한 유학생들. 아무래도 일본 내 역사를 공부하고 했으니까, 일본의 대학에 들어가려면은 일본인들하고 똑같이 시험을 봐야 돼요. 그러니까 그 일본 역사에 대해서 똑같이 특히 그 일본의 대학에 들어가려면은 일본 역사를 시험을 봐서 통과해야 됩니다. 그러니까 어쨌든 이 그러한 사람들들에 대해서 지금 글쎄 다 관리할 수는 없을 테고요. 제가 볼때한 1,000명? 그 정도면 어차피 그 여론을 움직일 수 있으니까요. 한 1,000명에서 많아야 정말 많아도 만 명까지는 안갈 거예요. 한 1,000명에서 몇천 명 정도. 그 정도만 이제, 글쎄요. 한 몇천억 정도? 한 3, 4천억 정도 들겠죠. 근데 그 정도라면은 충분히 그 투자할 만하죠. 일본 입장으로서. 왜냐면은, 대한민국의 지정학적인 어떤 그런 게 있으니까. 추후에, 이제 그 미국이 힘이 약해져가지고 과거처럼 이제 미국이 그때 페리 제독이 와가지고 일본을 개항시킨 다음에 다시 또 그때 당시에 뭐그 남북 전쟁이라든지 복잡해가지고 떠났잖아요. 그러듯이 한
한반도에서 손을 놓고 나갔을 경우에 이제 다시 한번 합법적으로 대한민국과 이렇게 어떤 통합을 해서 그래가지고 일본을 좀 대국가로 또 만들어 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는. 그래서 지금 우리 아오모리의 로카쇼무라에 지금 핵무기 1,000개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이 있고, 그 이제 그 이제 몇 개월 뒤면은 가동하죠. 반대를 해도 안 된다는 핵무기 1,000개. 그러니까 일본 생각에는 핵무기는 한 천, 그러니까 핵무기 한 1,000개 정도 가지고 있으면서 계속해가지고 일본 한국 내에 있는 친일파들, 일본에서 유학한 유학생들, 뭐 그리고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유학생들이라고 다 친일파는 아니고 유학생들 중에서도 골수 친일파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. 대다수의 일본에서 유학한 유학생들은 또 일본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다들 대다수는 다 정말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분들이고 일부의 친일파들 관리해줘야죠. 관리해줘야 되고. 제가 일본에 있을 때도 관리하더라고요. 저도 일본에서 지금 공부했거든요, 조금. 길긴 안 했지만, 그 당시에 보니까, 일본에서 좀 이렇게 관리를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아무래도, 제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잖아요. 그쵸? 저란 사람이 이제 일본에 공부를 하러 왔는데, 이 사람 보니까, 이 사람 나중에 다시 한국 돌아가서, 우리 친일파가 되면은, 많이 뭐 그런 식의 좀 접근이 좀 있었어요. 근데 저는 그 접근했을 때 싸다기한테 날렸죠. 싸다기한테 날리고 왔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친일파들을 관리를 하는데 한 1,000명 타이트하게 한 1,000명 정도라고 봐야지. 한 1,000명 정도만 관리하면은 우선은 기본적으로 기자들 기사 써줄 테고 친일파 기자들 그다음에 정치인들 일본 쪽에 유리한 게, 그 다음에, 뭐 위안부의 문제, 할머니들 문제라든지, 후쿠시마 오염수, 뭐, 기타 문제 등등에 대해서, 이제 일본 편을 들어줄 수 있는 역사 왜곡 문제라든지, 뭐, 그런 거에 대해서 일본 편을 무조건 들어줄 수 있는, 교수, 그리고 기자, 그리고 정치인, 그리고 저기, 일본에서 공부한 유학생. 그리고 또 일본 현재 일본에 살고 있는 한국인들 중에서 친일파들 요 정도에서 적을 때한 1,000명 그 정도만 관리해 주면은 왜냐면 어차피 다 관리하는 게 아니고 제가 이렇게 일본에 있을 때 보니까 다 관리하진 않더라고 보니까 일본의 우익 세력들이 이렇게 좀 그니까 그 중에서도 좀 이렇게 한국 내에서 좀 어느 정도 그 파워가 있으면서 뭐라 그러나요? 메인스트림, 그러니까 좀 주류 세력에 있는 그러한 주류 세력들만 관리하려고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뭐 굉장히 괜찮은 생각이죠. 그렇게 해야죠. 아무나 다 관리할 수 있는 얼마 많지 않거든요. 그렇지 않습니까?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본인들이 이제 그 관리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한 1,000명 정도를 이렇게 고정적으로 돈을 주면서 돈도 주고. 일본에 뭐 데리고 와가지고 뭐 골프도 시켜주고 뭐 여러 가지 막 그냥 접대하게 하겠지 뻔한 거죠. 저한테도 좀 그때 일본에 있을 때는 저는 그래서 그냥 싸다기 바로 그냥 싸대기한테 날렸죠. 이 자식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국민한테 지금 뭐 하는 거야? 싸대기한테 날리고 왔는데 저는 생리적으로 좀 그런 거 싫어해요. 싸대기한테 날리고 왔습니다 진짜. 그래서 대한민국 다시 돌아왔는데. 그런 부분이죠. 어떻게 보면 크게 어려운 일은 사실 아니에요. 제가 볼땐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이 친일파들도 어차피 지금 말씀드린 한 1,000명, 많아야 한만 명이에요. 제가 얘기하는 거는 리더. 그런 거죠.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친일파다. 근데, 만약에 리더야. 리더인 친일파. 리더 정도의 어떤 그런 실력이면. 그러면 또제 밑에 누가 있을 거 아니야. 친일파 애들.
그러니까 그한 명만 저 같은 사람 한 명만 잘 관리하면은 알아서 밑에다 관리 되지 않습니까? 그런 식으로고요. 아 회사들도 관리하다가 보니까 기업들 회사 제가 이제 일하면서 보니까 그 친일파 기업들이 있었습니까? 일본 쪽에 좀그좀 이렇게 좀 가깝게 지내는 그런 친일파 기업들 그런 걔네들 그 친일파 기업들도 이렇게 다 관리해준다고 보니까. 그거는 그러니까 무슨 꼭 우익 세력이라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 일본인들 스스로가 근데 그거는 사실 거기까지 제가 이해를 해요. 왜? 인간적으로 우리 일본 좋다는 한국 기업이니까 잘해주고 싶겠죠. 뭐 그거는 이해해요. 저부터라도 한국을 좋게 생각하는 외국 기업이 있다 그러면 뭐 나쁘게 생각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? 뭐 그런 부분, 그것까지는 나쁘게 생각 안 하고, 어쨌든 간에. 하여튼, 제가 볼 때는 많아야 만 명, 요한만명 정도만 이렇게, 뭐라 그러잖아요. 좀 어떻게 이렇게 좀 생각을 바꿔버리면 사실은, 일본이 한국 내에서 힘을 쓸 수가 없거든요, 사실은. 댓글 부대들도 있어요. 이렇게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데 댓글 부대 제가 100% 봤습니다. 실제 댓글 부대들 일본인 그러니까 친일파 댓글 부대들 그다음에 일본 정부 우익 세력에서 운영하는 댓글 부대들 그래가지고 뭐그좀 일본에 대해서 좀안 좋은 어떤 연예인이라든지 뭐 전에는 그런 것도 봤어요. 저는 스포츠 선수인데 일본에 대해서 조금 안 좋게 하고 왔는데. 아, 계속 그 선수 기사만 나올 때마다 악플들 항상 한 30명 정도가 악플러들이 있어요. 그러니까 다 이제 그 우익 세력들이 다 관리하는 거죠. 글쎄 모르겠습니다. 이제 어느 국가나 중국은 모르겠어요. 중국도 어느 나라든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은 그럴 수 있겠죠. 제가 중국에 대해서까지는 사실.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어느 국가든지 그러한 자국의 이익을 위한 그런 어떤 뿌락지들을 심어놓으려고 할 것이다. 근데 한국 내에 있는 친일파 뿌락지들 한만명 정도인데 제가 볼 때는 만명 사실 글쎄요. 근데 그만 명이 지금 친일파이긴 하지만 걔네들도 결국에는 제가 볼땐 돌아설 거예요. 아무리 일본 정부가 돈을 주고 하더라도, 이게 이제 시대라는 게 있거든요. 시대가 이렇게, 뭐라고 해야 되나요, 좀. 아무래도, 일본이 이제는, 더 이상 클수 없는 그러한 시대적인 어떠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, 어차피 일본은 앞으로 힘들어요. 크게 되기는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. 그래서 결국에는 친일파들도 어차피 친일파라는 게 뭐예요? 뭐그 사람이 뭐 일본인도 아닌데 왜 일본을 좋아하겠어요? 그렇지 않습니까? 무슨 뭐 일본인하고 뭐 일본인 뭐 여자하고 결혼했다. 뭐 그러지 않은 이상은 굳이 뭐 일본에 대해서 왜냐면 내 자식도 반은 에? 반은 일본인이잖아요. Half Japanese. 그러니까, 그렇다면 모르겠지만, 그렇지도 않은데, 굳이 뭐하러, 뭐, 일본에 대해서 뭐, 그렇게 친일파를 하겠어요. 어차피, 일본이 힘이 약해지면은, 만명 정도 되는 친일파들도 다시 다 돌아옵니다. 제가 볼 때는, 돈으로 산 인간관계는,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, 돈으로 산 인간관계는 오래가지 못합니다. 확실합니다. 국가 간에라든지 다 마찬가지예요. 돈으로 산 거는 그렇게 오래 못 가요.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. 제 나이가 적지가 않습니다. 지금 목소리는 좀 이렇게 어려 보일지 모르겠지만 젊어 보이는 제 나이가 꽤 됐어요. 저도 제 인생을 살면서 제 나름대로 경험한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. 제가 볼 때는 일본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제 인생 경험을 놓고 봤을 때 일본 오래 못 갑니다. 분명합니다. 분명히 일본
이런 발전 못하고 결국엔 스스로 손 들고 맙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. 감사드립니다.